뉴스 중 주요한 이슈를 더 심층적으로 전달해드리는 핫이슈 시간입니다. 4기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정부가 지정 기준 개편에 이어 권역 확대를 발표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외부의 이슈와는 별개로 울산대학교 병원은 오랫동안 상급 종합병원을 준비하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올 연말 4기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대형 병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개인 병원 등의 1차 의료기관, 종합병원인 2차 의료기관에 이어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3차 의료기관입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은 그동안 철저히 준비한 만큼 상급 종합병원 기준 개편이나 권역 개정 등 외부의 변화와 상관없이 상급 종합병원에 재지정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발표된 병원 이용 환자 경험을 기초로 한 환자 경험 평가에서 부산, 울산, 경남권에서 1위, 전국에서 6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중증 암 환자들을 당일 진료를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유지해서 당일 진료를 보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요. 우수한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 전경영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수한 의료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희들의 최선의 노력들이 기울여왔기 때문에 4기 상급 종합병원 재지정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상급 종합병원 재지정은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감기나 두통 등 가벼운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로 인해 중증 질환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치료 후 밀접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며 상급 종합병원의 네임 밸류로 우수한 의료진을 더 많이 유치함으로써 진료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급 종합병원 진료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의료 원정을 가지 않아도 돼 교통비와 체류비 등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은 그동안 우수한 치료 성적과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상급 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충족해온 만큼 오는 9월에 있을 실사 준비를 철저히 해 4기 상급 종합병원 재지정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상급 종합병원 재지정을 위한 항목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대로 직원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해나간다면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을 자신 있게 확신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파이팅! 울산 지역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상급종합병원. 올 연말 들려올 울산대학교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소식이 기다려집니다. 이달의 핫 이슈였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권 종합병원 중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병원 이용에 따른 환자 경험평가에서 1위, 전국 6위라니 이미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역할과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는 울산대학교 병원입니다.